인플루언서가 콕 집어 피드백해주는 레벨업 서비스 빰. 인플루언서에게 평소 궁금했던 답을 맞춤으로 듣고 싶으신가요? 그럼 빰을 한번 이용해 보시죠. 18살 학생이래요. 여러분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18살 학생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거긴데? 여기 창원의 그 헬스장 아니에요? 아니 뭐 저 어디에 거긴 헬스장? 여기 유명한 헬스장인데? 맞죠 여기? 그 엄청 사람 많은 헬스장. 뭐였지 여기 헬스장 이름이? 여기 막 역도달, 아 대방동 맞아 대방동. 여기 진짜 사람 많아요 여기. 여기 막 역, 뭐 한 4층인가 5층인가 그런데 역도도 할 수 있고 막 그래요. 되게 좀 특이한 곳. 불안불안하죠? 와, 뭐 이렇게 쉽게 앉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좋고 역시 운동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 진짜 이 젊을 때 관절이 다 다치기 전에 운동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새삼 부러움을 좀 느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지금 발이 잘려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와이드하게 이렇게 벌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의 각도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45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스쿼트를 하고 있지 않을까? 다리도 굉장히 많이 벌려서 스쿼트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게 나쁘지는 않는데 뭐랄까? 다리에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냥 푹 주저앉았다가 그 반동으로 일어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다리에 뭔가 힘을 쓴다는 느낌이 잘 안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의 마지막 횟수쯤 보면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 구간 첫 번째 구간에서 거의 힘을 못 쓰고 그냥 뭔가 반동으로만 일어나는 느낌? 이 구간에서 나중에 힘을 못 쓰면 무거워지면 절대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전 구간을 다 다리로 힘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전혀 힘 쓰는 연습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무게를 낮추던가 아니면 중량을 조금 더 천천히 다루는 연습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부터 굉장히 인터레스팅해. 데드리프트 250kg 이게 제목이야. 네. 그래서 미국에서 홈 파워리프팅을 하고 있는 구독자고요. 7년 정도 됐고 인자약이었는데 와 인자약이었대요. 근데 250kg PR을 찍었답니다. 200kg가 넘어서 허리 부상 몇 번 나와 허리 디스크 판정까지 받았대요. 그래서 5개 정도만 하면 허리에 바로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아 일단 팔자 그립 쓰시고요. 팔자 그립 사실 노인정이긴 한데 일단은 첫 지점 자체가 이미 허리가 약간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부터 이미 데미지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근데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척추의 중립이라는 게 우리는 사실 척추의 중립이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일직선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중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정도까지도 중립이라고 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쩌면 본인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자세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근데 왜 나는 허리를 일직선으로 못 만드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같이 해보자면 골반의 회전 능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맨 마지막에 락아웃 동작을 보면 지금 여기서도 보면 골반이 이미 돌아갔어야 되는데 못 돌아가고 있거든요. 골반이 못 돌아가고 여기서도 골반이 조금 더 안으로 회전됐었어야 되는데 뭔가 골반 자체가 다 안 펴지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가 앞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앞판이라고 생각해보면 여기 지금 내 몸통하고 골반하고 이어주는 장요근이 있는데 이 장요근이 내 몸을 타이트하게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펴야 되는데 얘가 타이트하다 보니까 못 피는 거야. 못 피다 보니까 허리가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허리가 아플 가능성이 크거든요. 일단 무게 드는 게 물론 재밌어서 운동을 하는 거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조금은 유연성 훈련이나 내 골반의 회전 능력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운동을 계속한다면
몸에 지속적인 데미지가 쌓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이제 250kg니까 조금 더 분석해 볼게요. 지금 첫 구간 잘 가볍게 들었죠? 첫 구간 가볍게 들었는데 두 번째 구간에서 엉덩이를 못 밀어놓고 이렇게 다리를 끌면서 올라오죠. 이렇게 이렇게 끌면서 올라오죠. 이렇게 왜 끌면서 올라오는 거냐면 이 구독자님께서 후면이 너무 약한 거예요. 후면이 너무 약해서 엉덩이 앞으로 그냥 툭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가니까 바벨을 몸에 붙인 다음에 다리 앞부분으로 밀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다리 앞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첫 번째 퍼스트 풀에서 첫 번째 구간에서는 엄청 쉽게 그냥 확 밀고 올라와요. 보면 그냥 이 정도 너무 가볍다 탕 치고 올라오죠. 근데 이렇게 가볍게 올라왔는데 뒷부분을 못 든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후면이 전혀 힘을 잃을 못하는 거거든요. 뒷근육들이. 그래서 햄스트링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운동 힙스러스트 많이 하시고요. 이런 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 말리는 거는 뭐 바벨로 펜들레이로 많이 하시고요. 항상 후면이 더 강해야 됩니다. 후면 운동 많이 하십시오. 낙서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싸가지 없어 보였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후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후면을 많이 하시면은 조금 더 데드리프트 때 퍼포먼스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일단은 다리의 근비대 상태가 좋기 때문에 힘은 충분하기 때문에 후면만 발전을 한다면 데드리프트 자세가 더 넓 거고 그리고 웬만한 팔자 스트랩은 약간 치팅이니까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봐요 여러분. 갈게요. 안녕. 마음 서비스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신이 평가받고 싶은 운동을 하나 고르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다 나오는 운동 영상을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셀프 촬영해주세요. 더 다양한 정보가 확보될수록 피드백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해당 운동에 대한 고민거리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영상에서 말씀해주세요. 빰을 이용하면 두 가지 피드백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벼운 피드백. 본 영상과 같이 문제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개선 방향을 코멘트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끝장 피드백 시스템. 문제를 분석하여 개인에게 맞춤된 튜토리얼 영상을 제작해드립니다. 끝장 피드백은 월간 2명만 제공되는 특별한 피드백 서비스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보시죠. 빰!